연중 제6주일입니다. 2월 13일이죠. 오늘은 제가 사제 소품 받은 날입니다. 1989년도니까 33주년 됩니다. 30년을 학교에 있다가 3년을 본당에서 지냈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학교에서 30년 배운 것을 3년 내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건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행복은 바로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에서 그것이 잘 나오고요. 오늘 복음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카 복음의 행복 불행 선언. 마태오 복음이 산상설교라면 루카 복음은 평지설교입니다.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린 사람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또 사람의 아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 굶주림, 우는 것, 슬픔이죠. 우는 것, 미움받는 것, 모욕받고 중상받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밀려있는 사람들이고 귀찮게 여겨지는 존재들이죠. 부자들과 이기주의자들에 의해서 꾸짖음의 대상자이지요. 굶주린 사람들이 바로 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지금 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는 사람은 가난할 때, 굶주릴 때 슬프고 눈물이 나지요. 행복과 인생의 맛을 제거당한 사람들, 다리를 다쳐도 슬프고 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고통과 가난과 미움과 모욕, 중상인데 바로 하느님 앞에서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이런 사람들한테서 하느님 앞에서 이러한 풍요로움을 이웃한테서 빼앗은 자의 죄가 바로 고통과 가난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바로 미움을 당한 거, 미워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또 모욕하고 중상한다는 거죠. 그럼 행복하다는데, 그러면 미움받고 모욕 중상받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화해가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과 미움 안에서 만나고 싶은데 화해가 거절당한 것이 바로 미움이에요. 결백도 모욕과 중상받은 거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결백하지만 오해와 저주, 특히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하여라 이러한 사람들, 바로 결정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행복로는 지금 right now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무거운 것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정말 무거운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오해이고 갈등이고 증오죠. 특히 가족들한테 받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는 오해 참으로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러한 오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에게 보는 시선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런 오해와 갈등과 증오와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자유가 나에게 기쁨을 선물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기쁨을 믿고 오해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해와 싸우지 말고 오해에 저항하지 말고 미움에 저항하지 말고 내 인생 깊이 있는 내 안에 깊이 있는 사랑, 사랑에 내맡기면서 하느님의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 바울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서 십자가를 포옹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가난과 굶주림과 우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요. 특별히 미움과 모욕과 중상, 이 미움에 여러분들 저항하거나 미움에 대적한다고 한다면 그 미움이 바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내가 미움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런 오해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안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행복한 것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런 분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